고시생들은 읍소를 드리려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문자에 대해서 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까? 예, 예.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우선 이종배 대표님 참 어려운 자리 나와주셨습니다. 예. 아,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채택이 됐다면 여기 계신 우리 기자님들도 조금 수고가 덜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굉장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선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요. 그 아들의 황제의 휴가 의혹을 제기한 장병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 이종배 대표가 이런 자리에 나오면 나중에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은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들에게 굉장히 그 어떤 협박이랄까? 좀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요? 좀 걱정은 안 됐습니까? 저희는 뭐 어떤 험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 이제 고시생들이 지금까지 정말 그 피눈물 나는 그 고생한 걸 모든 걸 부정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떠한 고통이든 핍박이 있더라도 저희는 결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나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예. 네. 자, 2016년 11월에 폭행이 있었고요. 이 문제의 폭행 다음 날에 이종배 대표가 박범계 후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의원님께서 저희 고시생들의 가방을 채가고 고시생들의 얼굴과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고 저희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했습니다. 고시생들은 읍소를 드리려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문자에 대해서 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 문자 내용만 본다면 고시생들은 박범계 후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법시험을 제발 존치시켜달라 이렇게 읍소한 게 전부군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거꾸로 박범계 후보자가 가방을 채가고 사진을 찍고 주민등록증까지 내밀게 해서 사진을 찍고 일방적으로 당한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있네요. 오히려 저희한테 이제 뭐 이렇게 폭행을 이제 행사하려는 그런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네. 그렇다면 이 대표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사법시험을 존치해 달라는 어떻게 보면 고시생들의 순수한 어떤 그런 주장이었는데 폭행하고도 정중한 사과는커녕 지금 박범계 후보자는 고시생들을 폭행범으로 몰고 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고시생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의견을 그 말씀을 드린다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해서는 안 된 공직 자체를 맡아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고시생에게 누명을 씌운 분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의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네요. 예, 예.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앞서도 전주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이라도 폭행을 인정하면 폭행 부분에서는 취할 용의가 있다. 예, 뭐 그 이제 혹시나 또 이상한 사족을 달면서 이제 사과 아닌 사과할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면 폭행 부분에 대해서 고소도 취하고 뭐 이제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네. 이 박범계 후보자가 지금 폭행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모두 부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시 존치를 그 좀 요청하는 이런 고시생들을 범인으로 몰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그 명예훼손죄로 지금 고소를 한 상태지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배당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자거든요. 예. 이거 공정하게 수사된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좀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예,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폭행 문제하고 이 폭행 대해서 박 후보자가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그 고시생들을 가해자처럼 몰고 간 이런 명예훼손 부분하고는 별개란 말씀이시죠? 아니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그 박범계 후보자가 명확하게 그 폭행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이제 사과를 한다면 그 폭행 관련돼서는 저희는 뭐 그냥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예,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박범계 후보자가 진실로 용서를 구하고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예, 이런 예. 말씀을 압축이 되네요. 예, 예. 네. 그 당시에 폭행 현장에서 우리 이종배 대표가
녹음을 했지요. 당시 예. 상황을. 그 녹음 파일은 어떻게 이번에 그 고발장 제출하면서도 접수를 했습니까? 예, 예. 접수했습니다. 검찰에 제출했다는 말씀이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